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. 야, 자, 시대, 아, 네, 나 정리를 했어요. 그러고 있는데. 남이 다, 안재혁 씨가 다 해놨는데. 아니, 그럼 다 해야지. 다 끝났네. 때리고 다 박살 낸 건 안재혁이가 다 하고, 야, 제가 다 했어. 그리고 제가 나가서, 야, 정리를 딱 하고 있는데. 마무리 필요하죠. 야, 너 가라. 딱 하고 있는데, 거기서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, 야, 너는 뭐야? 비켜! 빡! 했는데, 그거에, 야, 재혁이가 가라니까, 인마. 나한테 빡! 맞았어요. 어구!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 제가 내버리 코여가지고 코가 이렇게 좀 삐뚤어졌다고 성형수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코를 똑바로 세웠었어요. 어, 그거 성형한 거예요? 아,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? 아, 이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? 아, 이거 야.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. 아니, 아, 성형했어요? 이게 한 수술, 이게 한 거예요. 아, 한 수술인 네, 거예요, 지금? 와. 그래서 그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네. 그 손에 맞아서 쌈코피가 터졌어요. 코피 많이 나지. 네, 그,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고 끝냈는데 그럼 안재욱이가 안재욱이 간 거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때린 거 다 때렸고 그리고 걔 박살 다 내놨고 나는 그냥 말 넌마 다 임마 그만 하라고 빡 맞고 나는 쌈코피 터지고 재수술 다 했는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재수 어때? 야 설마 재욱이가 싸웠겠냐? 야 이거. 야, 용현아, 너 그러지 마라. 야, 재훈이 네. 그렇게 착한 애들 말이야. 그걸 왜 계속 뒤집어 씌워? 야, 걔가 뭐 주먹을 봐봐라. 걔가 싸움을 주먹이니? 아유. 가서 주먹 봐보세요. 주먹 이만해요. 근데 저희가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윤형영 씨의 그 성형곡에. 그러니까. 아, 이게 또 갑자기 안재욱 씨보다. 아니, 어떻게 중국으로 보다 신통하는 거야? 재수술한 수술한 거야. 아, 진짜 코만 보게 되는데, 이제. 한재훈 씨, 코 들어봐요. 코를 벌름거리지만 진짜 아니 코 수술을 하긴 했어요. 했는데 저 여기가 잠깐만 제가 또 나왔어. 아 어이가 중립의 김정국입니다. 아 좋은 나라 운동본부 우리 최재원 씨도 역시 코 수술을 한 바 있는 여기 편집하면 안 돼. 이제 뒤에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. 네 이것만 여기까지 방송 여기까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돼 수술한 걸로. 자 저희가 친척 중에 경찰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뒤에 신문이 있습니다. 네. 자 자기야일보 사회면입니다. 요즘 뉴스에서 정말 그 가장 뜨거운 화두가 층간소음.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막 맞아. 정말. 네네. 뭐 여기 저 기사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찌르는 극단적인 사건도 있었죠. 있었고요. 네네. 아마 저 아파트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. 이게 저 이웃 잘 저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. 맞아요. 중국에서는 뭐 집값이 옆에 어떤 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달라진다고 그러던데요. 네네. 조용하고 이런 집안에서는 집값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웃 잘못 만나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? 아, 저 같은 경우는 예, 정말 이웃을 좀 잘못 만난 경우로 아유. 이사를 했어요. 그래갖고 저희는 그 정도로? 네. 아, 이웃 때문에? 네, 이웃 때문에 저희 이사했어요. 아. 밤마다 올라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뛴다고. 근데 저희가 애들이 중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그렇게 뛰지를 사실 않아요. 그래서 안 뛰었다 그러면 꼭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우긴대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았다고 조심하겠다 그랬는데 또 한 번 올라오셔. 그때 남편분이 올라오셨어요. 남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이 집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. 애 아빠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남편 걸음걸이 소리가 쿵쿵쿵 다 나고 물 트는 소리, 그다음에 기침 소리, 가래침 뱉는 소리 다 코 푸는 소리까지 다 난다는 거예요.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. 그러면서 진짜 별 얘기 다 하더라고. 너무 불쾌할 정도로. 네, 그래서 그러냐고. 집 구조의 문제지.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식구를 다 내려오래요. 자기 집에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. 어머. 소리를. 야. 그래서 물 틀어놓고 내려오래요. 그래서 물 틀어놓고 내려갔어요. 네. 정말 가셨어요? 네, 갔어요. 그래서 다 앉아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식구도 다 내려왔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또 하겠지만 물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예민하시고. 네, 굉장히 예민하시고 자기는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서 지금부터 한 근 13년 전인데 샤시만 자기는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. 이런저런 소리가 방음 싫어서 예, 방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팔고 저희가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제일 첫 조건이 저는 이 층간소음 없는데 그 아랫집 가보고 그거 알아보고 그걸로 제가 이사를 했었어요. 이게 약과야? 약과야? 요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과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는 층간이 아니라 그냥 벽 하나 두고 난 옆집과 이게 관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막 옆집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. 아 이거 봐라. 너무 이제 일단은 좀 약이 올라서
저도 TV 소리를 좀 켰어요. 켜서 볼륨을 일단 올렸어요. 조짐이 아니죠. 네, 왜냐면 맞불로 일단 올렸죠.